지금도 좋아. 뭐 하냐? 그러네. 여러분들 그 심리전이 오늘 이제 펼쳐질 겁니다. 네, 어떻게 심리전이 펼쳐질지 미묘한 감정들 대화들을 한번 잘 눈여겨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언니 그럼 우리 누가 맞지? 그러면 한수, 정수, 영철. 우리 네 명, 네 명. 슈다 네 개. 갑자기 거의 허무된 포즈가 돼. 언니. 허무된 포즈가 돼. 아, 영식이 부르네, 현숙을. 가시죠. 밥 먹으러. 왜 그렇게 그윽하게 웃어요? 뭘 밥을 먹으러 가요. 나 배고파. 술은 먹었는데. 술은 먹었는데 밥은 안 들어가던데. 오빠 거짓말 치면 표정에서 다 나오는 거 알지? 진짜 왜 그래? 진짜 안 먹었어, 근데. 왜? 안 들어가길래. 아마 영식은 좀 나한테 써주기를 유도를 하지 않을까. 네. 왜냐면 영철이 누가 봐도 현식이한테 쓸 것 네, 같으니까. 그러니까요. 나 좋았냐고. 난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형 옥수님한테. 뭐라고? 현숙님한테 더 기울었다. 라고 얘기했어? 네. 와. 그렇게 말했어요. 멋있네? 찢었네? 옥순 언니한테 대놓고 아, 현숙이한테 마음이 기울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진짜 놀랐어요. 이렇게 들이댄다고? 놀라면 왜. 그래서, 옥순한테 아, 얘기한 거니까 더군다나 새롭다. 저도 처음으로 당해보는 거니까 진짜 기분이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봐주는 사람도 있구나. 심지어 진짜 옥순빠가 옥순춘이 근데 갑자기 남자가 호감이 있었는데 급발진하면 어때요? 조금 밀어내고 싶어지는 경계가 약간 되죠. 예, 그렇죠. 분야에 따라.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왜 그렇게 사실상 확신이잖아, 그렇지? 마음이 기울었다라고 상대 여자한테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계기가 뭐였어? 짜장면을 먹었을 때 누가 더 내가 마음이 안 좋을까? 아, 근데 너가 더 안 좋은 것 같더라고. 네가 혼자 짜장면 먹었을 때 그리고 현태 그렇게 하고 나니까 되게 후회를 많이 했지. 이쪽으로 기울었구나 하고 영철님이랑 나가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질투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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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이 들었어서 아 얘기를 다시 제대로 해야겠다. 갔다 와서 얘기 못했으니까. 그랬어요. 고마워요.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근데 원래 영철님이 어느 정도 많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 중에서는 제일 호감이었고 나 왔을 때 왔을 때 내가 제일 그냥 딱 봤을 때 호감이었어. 아, 비슷했던 것 같아. 오빠가 마치 옥순 언니를 보고 아, 호감이었듯이 그럴 수 있지, 맞아. 내가 오빠를 선상에 다시 올리게 된 이유는 진짜 왜 이렇게 뭔가 잘 통하지? 뭔가 그냥 웃고 이런 게 아니고 뭔가 생각의 방향이 비슷하다고 느꼈어. 어떤 걸 좀 중요시 보는지 그 영식이 잘한 거지 뭐. 너무 고민해요. 사실 영식 오빠가 그렇게까지 표현을 해줬는데 결국은 둘 중 한 명이 쓸 것 같아. 그렇지, 둘 중 한 명밖에 없어요. 아. 브로맨스. 나 정수, 나 정수이랑 이야기 좀 하고 오려고. 나 정수이랑 이야기 좀 하고 오려고. 어? 누구? 정수이랑. 나 정수. 아, 형수가. 누구? 그래서 확인 사살만 당하고 그러니까. 네. 자, 예를 좀 합시다. 네. 야, 슈퍼데이트 거 얻었잖아. 맞아요. 얻으셨잖아요. 어떻게 쓰려고? 모르겠어요. 고민이 많습니다, 아주. 어떻게 쓰려고요? 나도 고민 많지. 들어와서 이제 원래 들어오자마자 현숙이랑 또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 얘기를 했어. 이렇게 아이스크림도 같이 먹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아 그러면 이제 정수북이랑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고 동수북이랑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고 아, 생각 좀 해봐야겠구나. 아 왜냐면 우리가 아까 거기서 했던 이야기들이 네. 있으니까. 맞아, 맞아. 아, 영철님도 이제 같이 알아가 보고 싶다. 알아가 보고 싶다. 먹고 좋았거든. 이때 되게 좋았잖아요. 제대로 된. 그래도 리스트에 거거든. 있었네. 그걸로 족합니다. 자 리스트에 있는 걸로만 족하냐? 아 가게 아쉬운데. 응? 자 붙잡았지? 아니에요. 귀여워. 가게 아쉽다고? 들으셨으면서. 들으셨으면서. 아, 잠깐만. 아니요. 저 이모님 잠시만요. 아니요 장난. 저희 복분자 한 명 더 주세요. 또 이렇게. 보리가 또 달라 보이기도 하고 보리가 또 달라 보이기도 하고 아 그래? 어렵네 여기 아 왜냐면 그 아까 전에 이렇게 말을
저기서 이야기를 했을 때는 뭔가 난 어느 정도 약간 표현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아, 네, 제가 했죠. 어, 그래서 좀 헷갈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또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었고. 영철 씨 욕심쟁이네. 맞습니다. 아, 욕심쟁이에요. 또 헷갈려. 좀 헷갈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또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었고. 근데 일단 어제한테 종수랑 어쨌든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 싶은 상태인 거가 맞네. 뭐 혹시 이제 그러게요. 어, 모르겠다. 아 몰라 몰라. 그냥 이제 둘 중 하나? 둘 중 하나? 네. 나는 이제 정해진 것 같은데 나는. 너? 네? 아 네. 이야기해 보니까 일단 어 정해될 거 간 네. 어 정해될 거 간 네. 네. 너무 남아요. 아 그거는 뭐. 아 맞는 것 같은데. 카톡으로 주시고요. 아 카톡으로. 아 현수야한테 쓰려고. 아. 네, 갈팡질팡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기서. 잘 쓰세요. 이거 대 끝난 거 아니에요? 잠깐만. 아 그보다는. 어. 아나 같은 경우는 그거지. 그. 이야기를 해보니 아, 나보다는 종수한테 좀 더 큰 것 같다라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근데 내가 영철님한테 쓴다면 어떡해요? 왜 또 정수는 또 저렇게 또 싹 흔들어. 그니까. 그치? 너무 흔들고 간다 또. 어, 정수는 또 흔들어. 항상 그렇게 붙잡잖아. 슈퍼데이트 거를 거북거리 없으니까 어쨌든 뭐 하게 되겠지? 억지로 안 내려가요. 걱정 마세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네. 아유. 어 뭐야 뭐야 커플 서로한테 쓰기로 한 거야 뭐야 갑자기 눈이 커졌어 정수 뭐야 영철 보여서 어머 술 좀 마실까? 술 드실래요? 아니요 술 안 마셔요 콜라입니다 콜라 춥다 놓고서도 지금 마음이 그런 거예요, 좀 그죠? 저 뭐라 해야 할까요? 뭔가 아쉬운 듯한? 그래, 아쉽지. 그래서 저는 약간 이게 뭘까? 아 이거는 이게 만약에 상대가 마음에 들면은 확실하게 표현을 해주던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애매모호한 그런 거, 저는 약 그런 건 좀 예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것도 영철 씨도 확신 안 줘가지고 그래. 그런 거지 뭐. 맞아요. 정수 씨 어. 입장에서도 어. 영철님이 그렇지 뭐. 서로 지금 어. 너무 조심스러워 아직까지. 예. 영철님이 다른 분한테 쓴다 했을 때는 좀 어땠어요? 아 뭐 차이였어요. 어 저 막 이렇게 면전에 대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슬프긴 하더라고요. 서로 슬프대. 서로 배 다 안 까고. 아유 추워라. 다 춥대. 마음이 추운 거야. 야, 예쁜 여자 만나기도 쉽지 않다. 잘생긴 남자 만나기도 쉽지 않고. 쉽지 않아. 속마음을 말을 안 해. 와, 올라온다. 아, 혹시 같이 얘기 좀. 아, 없고. 아, 종수랑. 아, 그럼 영철한테 이제 선전 보고지 뭐. 얘기해도 괜찮아요. 어떠셨어요? 마음에 뭐 변한 안물. 마음에, 아, 맞아. 어, 되게 어색하다. 너무 어색하다. 응. 근데 난 솔직히 마음 정했거든. 어떻게? 어떻게? 쪽으로? 네. 그건 말할 수는 없는데. 아. 난 마음 정했어. 어 뭐야? 안 해주네. 아까는 어떤 대화했어? 그냥 그 분도 마음에 두고 있는 분이 있으니까 또 그런 뭐 얘기하고 어, 선택. 누구 했는지 뭐 인터뷰도 누구 말했는지 저는 오늘 이제 여자가 선택하는 입장에서도 인터뷰 하잖아요 맞아 그때도 그냥 종수님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아, 영철님은? 현숙님한테 슈퍼데이트 건 쓴다고 얘기하시고 그러시고 내일 혹시 너무 싫지 않으시다면 같이 뭐 그래. 네, 맛있는 거 드시러 가실래요? 괜찮으세요? 싫은 말고. 아,
먼저 신청하네. 근데 좀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 그죠? 아 나도 좀 아 진짜 그런 거 네. 조금 고민하긴 했어요. 그 11기 영철이님한테 쓸까. 저도 이제 호감 가는 마음은 계속 남아 있는데 영철이님께서 먼저 이렇게 마음을 다른 분으로 좀 마음이 좀 더 기울었다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러면 네 저도 더 이상은 뭐 이렇게 붙잡고 싶지 않아가지고. 아, 붙잡는 것 같네. 네. 약간. 네. 아유, 아쉽다. 서로 너무 경계를 하니까 오히려 연애를 더 못하는 것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연애를 현실에서 잘하는 거는 영식 같은 사람들이야. 해바라기. 그래. 너무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은 서로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 어, 이게 저주를 생각이 없거든. 어, 좀 그런 게 많이 느껴지네. 오늘 영철님이랑 같이 데이트를 했는데 그 시간도 굉장히 재밌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좋으신 분이구나. 그래서 호감도가 조금 더 상승해서 이렇게 종수님의 그 호감도와 이렇게 같아지는.